열심히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실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발로 뛰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복권사라는데? 복권사래. 딘딘. 혼자 살아요? 네, 독립했습니다. 아, 그렇다. 예쁘네. 5만 원으로 뭐하지? 5만 원으로 잔술을 팔까? 잔술? 잔술? 아니 뭐 야, 술이 엄청 많아서 저 다 술이에요? 네. 그래서 잔술, 비싼 술을 한 몇 개 골라서 한 5,000원에 팔면은 물 장사가 제일 남는다 그랬는데 그 너무 양아치였다. 뭐 하지? 자본금이 너무 적은데 이걸로 뭘 하지? 적은 돈으로 성공한 이런 거 없나? 적은 돈으로 시작된 적은 돈으로 고수익 올리는 재테크 방법. 열심히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실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발로 뛰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복권사라는데? 복권사래. 가상화는? 아, 위험한데요. 아, 딘딘 위험하네. 아, 그게 아니라 이 생각을 했어요. 5만 원이니까 최대한 빨리 불릴 수 있는 게 뭘까? 그치. 단타로 칠 때. 그래서 가상화폐 올인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가상화폐에다가 0.1%면은 5만 원에서 0.1%면은 1%면 5천 원, 0.1%면 500원. 아, 안 올랐네. 주식 살까? 완전 떨어졌네. 아니지. 아씨,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여보세요? 아니, 나 뭐 물어볼 게 있는데. 지숙 씨. 썸녀. 사업을 시작해야 돼.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5만 원으로 좀 많이 다단계처럼 물량을 불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싼 가격에 막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는 내 비싼 양주를 잔술로 물을 좀 희석해서 팔라 그랬거든. 야, 그거 불법 아니냐? 그래? 안 되지. 너 안 돼. 너 5만 원으로 사업하려다가 너 못 나와. 약간 간단한데 조금 싸게 뭐 만들만한 거 없나? 남자도 살 수 있고 여자도 살 수 있는 그런 거. 립밤 한 번씩 발라주는 건 어때? 립밤 팔아야지. 발라주면 안 되지. 그런 거야. 고체 향수 같은 거 같더라. 고체 향수? 알았어. 고체 향수. 오케이. 땡큐. 고체 향수는 단가가 얼마지? 아, 진짜 바로 나오네, 이런 게. 와, 씨, 쩐다. 고체 향수 가격 괜찮은데? 바세린으로 고체 향수를 만들 수 있네. 오, 씨. 이걸 얼마에 팔아야 돼? 1,500원에 팔면은 다 팔아야 25,000원 남네. 이러느니 안 파는 게 낫지? 지금 지숙이가 네네. 고체 향수를 만들래. 근데 고체 향수가 얼마 안 하더라고, 만드는데. 네. 근데 그건 내 몸이 좀 피곤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있을게요. 그래, 너가 네. 내가 뭘 해야 될지 좀 알아봐. 네네. 그럼 내가 너 라면을 끓여줄게. 네. 현실적인 걸 찾아야 돼? 네, 할 수 있는 걸로 할게요. 일단 좀 찾아봐. 네네. 내 물건 써도 되면 네. 고체 향수는 돈 완전 굳어. 아, 그래요? 왜냐면 고체 향수는
나 향수 엄청 많으니까 향수로 해가지고. 너 근데 안 찾는 거 같다. 네? 아니요 아니요 찾고 있어요. 네, 아예 찾고 있어요. 뭐야? 아 그렇죠. 아 뭐 하는 거예요? 뭐야? 오 토치로. 오, 차슈를 토치로 구워요. 불맛 들어가네. 네, 든든 씨만 저렇게 해 드시는 거죠? 원래 저거를 라면 집에서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해봐야겠다 하고. 아. 너 안 찾고 지금 너 안 찾고 지금 아니야 너 안 찾고 지금 약간 논땡이 피운다. 아니 나는 지금 너 밥 만들어주는데. 찬성아 게임하는 거 아니지? 네 아니에요. 검색을 하지 마. 그럼 네 아이디어를 얘기해. 아 제 아이디어? 너 검색하니까 오래 걸린다. 그냥 네 길게 생각하지 말고 네 고체 향수 팔자. 형이 또 냄새 잘 맡으시니까. 너 개코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형이 해주는 거야. 네. 오. 쩔지? 네. 비주얼 쩔지? 오. 오, 차슈 듬뿍이다. 여자분들이 되게 맛있어하죠? 아. 네? 예? 아, 저 많이 해주셨죠? 짱 놀랄 뻔했네. 당황하네. 아우, 확 넘어올 뻔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대답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할 뻔했죠 지금. 아 저 귀 빨개졌거든요.